그러니까 선다 모인 우리 여름조 다 결승하고 세 명만 왔고. 조장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키워드를 저출산을 잡았습니다. 저출산. 지금 이제 고령화하고 관련되지만 저출산에 관한 스태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우리 강사님이 정해주신 대로 S 사회문화, T 기술, 그다음에 E 경제, 그다음에 E 생활환경, 그다음에 P 정치, 거기다가 기타 이렇게 매뉴얼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기도 좋죠? 네. 서로 된 것보다 훨씬 보기 좋죠. 자, 먼저 사회문화부터 보세요. 사회문화 지금 저출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월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장가 가려고 하니까 결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게 있고, 여자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16명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굉장히 이제 그 베이비부모 700만 명이 떠나요.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의무적으로 다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면 이제는 아이를 놓으면 나라가 키우고 우리 같은 베이비부모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를 키워주면 돼요. 손자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고령 인구한테는 자녀 손자 키우는 게 제일 즐거운 얘기. 그래서 아, 체력 달리면 지금부터 근력 운동을 해요. 피트니스를 끊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고령 인구를 고령 인구가 키워주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쁜 점이 뭔가 하면, 애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고 애를 또 이렇게 또 적게 놓으니까 문제는 뭐 가정이 해체돼요. 부부 사이에 아이와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게 해체되고, 가정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아가 될, 정서적으로 불안정화가 되고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사회 문제는 겁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술. 기술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처남이 애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가져요. 왜냐하면 불임 기술이 발전되고 또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출산과 관련된 기술이 좋아가지고 불임 기술이 확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애를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식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정말 그 유전자 좋은 것만 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뭐 대량 생산 받을 수 있어요. 맞춤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뭘까요?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이제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럼 앞으로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자, 첫 번째와 관련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앞으로 상담가 이런 직업 뜹니다.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사회 문제가 엄청 많아지니까 이런 직업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되면서 이제 유치원이나 산부인과 의사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유치원도 죽고 초등학교도 죽어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절대로 말려야 되고, 유치원 선생님 되면 절대로 말려야 되고, 또 보육부 선생님 되면 절대로 말려야 됩니다. 이런 게 첫 번째고,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뜨는 직업이 뭔가 하면 맞춤식 이런 그 기술을 개발하는 생명 맞춤식 장 그런 직업이 뜹니다. 대박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 그러니까 자녀를 안 놓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결국 돈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육아비용에 하나 키우는데 2억 이상 들잖아요. 이것이 월급 조금 있는 사람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노동력이 부족돼요. 베이비 부모 700만 떠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인구 감소죠.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6천만 됐다 앞으로는 3천만 대로 감소돼요. 그러면 노동력이 감소돼가지고, 노동력이 감소되고 좋은 점이 뭘까요? 애들 취직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중학생 애들은 취직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진로교육 전혀 할 필요 없어요. 100% 취직이에요. 100% 대학 갑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 100% 대학 가고 100% 취직이에요. 전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공부할 필요 없고 취직하려고 아동바동 할 필요 없어요. 100% 취직입니다. 100% 취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로봇하고 싸워야 돼요. 로봇하고. 로봇하고 싸워서 로봇을 이겨야 돼요. 이 고릉길에서 앞으로 로봇 관련 직업이 대박입니다. 로봇 관련. 로봇을 어떻게 제외를 로봇을 초중하느냐 이런 직업이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환경. 생태 환경은 뭔가 하면 지금 결혼이 엄청나게 저희 아들도 30대 후반인데 장가를 안 가요. 장가를 하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안 가요. 우리 아들도 장가 가서 이혼할 게 있으면 아예.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세대라 이제 우리 아이프나 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애가 엄청나게 줄어들면 아까 말한 대로 유치원 망하죠. 그 다음에 타가소 망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망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직업은 절대로 말려야 돼요. 대신에 이제 학생인과 주문에서 좋은 점이 뭘까요? 이제 지금은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서 나쁜 점이 많잖아요. 애들이 우리나라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만한 교실에 30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닭장이 사귀듯이 애들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수업시간에 50분 동안 스트레스 쌓이니까 나가서 다른 애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뭔가 하면 맞춤형 교육이 되면서 질 높은 교육 환경이 되고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신에 경제학 아이들이 좋게 태어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좀 신경을 덜 쓰므로써 미래 인재 약간 이런 게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아도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외국같이 아이를 몇 명만 낳으면 생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아 정부에서 이것저것 학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희망은 독일이 인구가 감소되다가 역전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감소되다가 역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1.16명에서 1.56명으로 올라가야 되고 근데 문제는 나쁜 점이 뭔가 하면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게 뭔가 하면 정부에서 막 돈을 주니까 일은 안 하고 애만 입양하고 애만 키우면 그거 가지고 생활비가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에서 뭐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생각한 게 전부 거짓말 될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모두가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트렌드랄까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제일 먼저 소멸된 국가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를 안 놓기 때문에 3천만, 2천만, 1천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면서 50년, 100년 뒤에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로, 학생들도 아이들 더 많이 넣는 그런 쪽에 신경 쓰이고 이상입니다.